你父亲是做什么工作的？你父亲是做什么工作的？Three, two, one. Action. Round one. 你父是做什工作的我的爸爸和一起做生意我父是工人여러분 네, 안녕하세요, 김정은입니다. 자 이번 질문은요, 사실 면접 장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질문은 아닙니다. 하지만 미리 알아둘 필요는 있는 질문. 바로,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, 이런 표현이에요. 그 전에, 무슨 일을 하나요? 라는 질문 중국어로 어떻게 들어갈까요? 做什么工作? 그죠? 무슨 일을 하나요? 做什么工作?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앞에 말을 좀 붙여볼까요? 부모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니? 어떻게 말하죠? 니的父母是做什么工作다? 라고 질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니? 니夫친是 수어수어다 네, 너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니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면접자가 뭐라고 했어요?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함께 장사하십니다. 뭐 가게 하십니다. 이런 표현 있죠? 어떻게 할까요? 워더 파빠 허 마마 이치 쭤 셩이. 그렇죠. 우리 엄마 아빠는요, 같이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면접자는 뭐라고 했죠? 워父친是공人 네, 저희 아버지는요, 공장에서 일을 하십니다라고 했어요. 어머니는 가정주부인 경우가 좀 많이 있죠.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요? 모더 무친 실 자딩 조후, 자딩 조후가 가정주부입니다. 자 면접 가기 전에 부모님의 직업군 중국어로는 꼭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. 뭐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뭐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퇴직하셨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미 퇴직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워후친 已经退休了，大哥也给都还是跟的啊。一，我的爸爸和妈妈一起做生意。二，我父亲是工人。三，我爸爸退休前是警察局局长。一。 我的爸爸和妈妈一起做生意。二，我父亲是工人。三，我爸爸退休前是警察局局长。